네, 저는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. 진양철은 뭐 제목에도 나오지만 재벌집의 재벌입니다. 예. 주인공 그 도준 역할의 송중기 씨의 할아버지이고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고 현재 그 순양 그룹을 지금의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. 여러 직업군들을 연기했었어요. 뭐 대통령을 한다든가, 뭐 과거의 왕은 아니지만 현재의 왕을 한다든가, 뭐그 고위직의 공무원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, 소위 말하는 재벌을 연기한 건 처음이었었어요. 처음이었고. 그런 캐릭터들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졌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런데 저한테 그 진양철 캐릭터를 주셨을 때 기존에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재벌의 모습과는 많이 좀 다르게 저는 해석을 했고, 굉장히 좀 어쩌면은 좀 사실적인 재벌의 모습을 연기할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 배경에는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현대사의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, 사건들이 저희 드라마에 나와요. 그런 지점들을 통과해가는 그 캐릭터이다 보니까 뭔가 진양철 캐릭터를 연기할 때 기존과 다르게 그 완전한 픽션이 아니라 좀더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고, 그런 캐릭터로 묘사되어서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. 뭐 특별한 준비를 하진 않았었어요. 대본에 충실했어요. 예, 대본에 묘사되어 있는 진양철로 제 연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했었고, 이제 특별한 지점은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 정도 시작해서 거의 한 80대 초반까지를 연기해야 되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의 변화를 연기해야 됐었어요. 그 지점들은 뭐 분장이나 그의 말투나 그의 자세나 이런 것들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,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다양한 많은 캐릭터들이 그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순양 그룹을 현재의 위치까지 만드는 데는 진양철 회장의 그 아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의 뭐랄까 집념, 그리고 그의 노력, 땀, 그리고 그의 강한 의지, 또 그의 본능적인 뭐랄까 그 사업에 대한 판단, 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 그 시대 진양철 회장이 그런 그 순양 그룹을 만들기까지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. 그 시대 진양철 회장이 그런 기업을 이끌 시대는 사실은 돈 권력 돈보다 정치 권력이 더 상위 포식자로 있을 때였었거든요. 그런 지점 때문에 무엇보다 이 기업을 지키고 끌어가는데
그의 뭐랄까 그 강력한 뭐랄까 그 의지가 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 진양철의 이 캐릭터가 아주 냉철하고 냉혈하고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는데, 그렇지 않은 지점들은 자식들에게 제가 봤을 땐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그 냉정하게 대해도 그 끊을 수 없는 부자간의 그 관계, 혈연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진양철이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, 그 지점이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때가 어린 도준을 만났을 때 같아요. 예. 그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그 후계자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내 자식들의 모습에 가장 비슷한 모습의 그 어린 도준을 만났을 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. 제 캐릭터로서 많이 즐거웠던 기억이 나고, 그런 면을 보시면은 진양철의 좀 부드러운 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무엇보다 진양철이 이루고 싶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사업인데, 그 자동차 기술에 대한 뭐 세계에서 좀 가장 최고 인류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는 그의 집념,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양철 회장이 그렇게 차갑고 냉철하지만 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 첫째 아들 그 연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. 윤재문 씨가 연기한 그 역할이 좀 하고 싶네요. 왜냐하면은 그 재문 씨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 역할을 소화했다고 생각해요. 보면서도 그의 연기를 보고 감탄했던 적이 많은데, 그런 지점에 있어서 재문 씨가 한 그 연기 역할과 다르게 그 역할에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첫째 아들 진영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.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했었어요. 물론 대본을 보고 좋은 대본이고 제가 연기해야 될 캐릭터를 보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느꼈지만 잠시 고민을 할 그 보통의 시간보다 빨리 결정했던 거는 송중기 씨가 진도준 역할을 한다고 들어서 순식간에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중기 군과의 호흡은 뭐 너무 좋았었어요. 늘 중기군과 연기할 때 든든한 후배, 든든한 상대 배우라고 생각했었어요. 그런 지점이 그 중기군과 현장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저에게 많은 뭐랄까 행복한 그런 기운을 준 것 같아요. 네. 유독 그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에요. 한번 가족 전체가 식사를 하면 긴 테이블에 다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고, 또 한번 가족이 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모든 배우가 와야 되고 해서 그 가족이 다 모인 씬을 찍을 때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었고,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희 무료함을 좀 달래줬던 것이, 예를 들어서 장난 삼아 한 그 배우들의 동선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. 네가 왜 여기 있냐? 네가 감히 이 위치,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? 하면서 그런 농담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,
그 저희 아들로 나오는 배우들 저희 중들이 나이가 제법 많은 배우들이었었어요. 저랑 나이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나지 않는데 그 중에 저희 수행 저를 늘 수행하는 비서가 있었어요. 항제 그 캐릭터를 맡은 배우 정희태 씨가 저희한테 많은 웃음을 줬던 기억이 나요. 네, 거기 첫째, 둘째 아들보다 나이가 실제로 더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뿐만 아니라 그 항제를 두고 늘 이렇게 재미있는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아, 네가 여기는 겸상할 자리가 아니다. 항제 희태 씨를 바스트를 찍을 때는 굳이 저희 집안의 마름을 바스트를 찍어야 되느냐 하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고 늘 그래서 희태 씨가 현장에 오기를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저희한테 많은 웃음을 줬습니다, 현장에서. 6회인가쯤일 거예요. 제가 도준 군, 그러니까 도준, 중기 씨가 맡은 도준이 그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그 대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진양철은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대주주를 만나러 갔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등장해버린 그 진도준 캐릭터를 만날 때가 뭐 압도됐다기보다는 어떻게 제가 리액션을 해야 될까? 이걸 어떻게 내가 연기를 해야 될까? 반응을 해야 될까? 진양철로?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씬 때가 촬영하면서 가장 지금 기억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씬이었었고 물론 촬영을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하는 씬이기도 합니다. 새로운 그 재벌 소재의 드라마일 거라고 기대합니다. 그리고 어떤 그 비슷한 유의 드라마보다 품이 있는 드라마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완성도가 매우 높은 그리고 다음 회를 무조건 기다리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. 많은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